네, 교구장님이 바쁘셔가지고 여러분 참 일주일간 또 한 달간 수고해 오신 그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하셨는데 참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발표 한 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저는 그 원리를 아마 그런 생각을 전에 한번 해봤어요. 야, 이거는 원리라는 것은 이 뭐냐, 하나님의 그 하소연뿐만 아니고 옛날에 감추었던 비밀 뭐 잘 아시죠?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지금까지 인류를 사랑해 오야 되는데 그러죠. 어느 누구라도 다 자녀들을 사랑해 오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다 인간들이 타락해갖고 심령이 기준이 안 돼서 서로 하늘 부모님과 대화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것은 뭐냐 그러면 달리 바꿔보면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쉽고 정말 마음대로 이야기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이 그런 입장이면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참 벙어리와 같은 좀 말이 그렇죠. 그렇게 지내온 세월이 6천년이다. 그런데 이제 이 참 부모님을 통해서 이 원리가 밝혀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 원리가 밝혀져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마음대로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참 부모님을 통해서 하소연을 했고 그 참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하소연이 그대로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우리는 원리를 듣고 감격적으로 야 6천년간 말씀하지 못했던 벙어리와 같은 어떤 신세의 하나님을 야 우리는 천지인 참 부모님을 통해서 지금 듣고 아직 심정적으로 개발돼가지고 그 소리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그냥 뜨겁게 이리 전해 듣지 못하지만 그러다가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막 기도하다가 보면 막 눈물이 폭포처럼 뭐 이렇게 흐를 때 야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심정인가 보다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하여튼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 원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 조상 타락 행위를 직접 주관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원리를 이렇게 탁 보면 하나님이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고백서, 이제 사랑의 고백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그걸 이제 이렇게 읽다가 그걸 대입을 해봤어요. 뭐 인간은 누구나 그러지 않아요?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이걸 갖다가 인간을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누구를 너를 찾아서 정말로 수고했던 지난날의 역사 하여튼은 그렇게 나를 대입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구라고 딱 이렇게 그 막연하게 하지 말고 앞에다 나는 하나님이 나올 때는 나는 너를 찾아서 이렇게 그때 나는 이런 심정으로 아담 해와의 어떤 타락 행위를 너희 조상 아담 해와의 타락 행위를 이렇게 만류하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원리를 한번 읽어보면 야 그것이 마음적으로 엄청나게 다가오더라고요. 더 뜨겁게 다가오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해도 잘 모르겠네. 그래서 차이팅은 이 말세 때 이제 후천개벽이 왔잖아요. 참 해와가 타락돼갖고 그동안에 아마 모진 고생을 여성들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는 회의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 저는 저 길거리에서 가두에서 이렇게 외칠 때 저는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시장에 나가서 막 이 마이크 들고 어르신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지옥, 뭐 불신 지옥 막 이러면서 막 시장에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진짜 저 사람한테 전도 당하면 나도 저렇게 다닐 건데 나는 정말 싫어. 예수님을 오히려 전도가님을 쫓아내고 다니네. 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지금 우리도 나가서 저렇게 외치는데
저걸 제가 가슴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느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답이 왔어요. 답이 온 게 뭐냐 그러면, 야, 우천개벽 시대 암탉이 소리를 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 그래서 말이 좀 그렇죠. 그 한 6천년간 남자들한테 핍박받고 몰림받고 쫓김받고 밥도 제대로 한상에서 못 먹었던 그 서러움을 외치야 된다. 후천기획은 완전히 바뀌어졌으니까, 반대니까. 남자가 시끄러웠던 세대를 이제 여자가 떠들어야 되니, 예, 지금은 이제 암탉이 엄청나게 꼬꼬댁어야 되는. 예. 그래서 그 길가에서 나가서 외친 언니들이 정말 아름답게 보였어요. 야, 외쳐야 되겠구나. 세상이, 이 흐려진 이 뭐냐, 이 영적인 이 세, 뭐, 문제 같은 것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막 외침으로써, 야, 모든 것을 쫓아내고 그러한 운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야, 정말로, 그래 않으면, 이 마음이 바꿔지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뭐 하나하나 강평은 우리 교구장님이 다음에 해주실 거고, 저는 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느끼는 약간 어떤 여러 가지 원리에 대한 소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사역자들이 이렇게 외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마음에 와 닿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